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인 GT 심화스킬이 완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스킬 홍보도 할겸 이제 3월 학력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GT 스킬을 쓰면 어려운 킬러 문제가 얼마나 쉽게 착착착 풀리는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TCC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하여 GT 스킬로 감수분열 세포 매칭 문제 30초 안에 풀기 되는 거고 선생님의 심킬 맛보기 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스킬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년 2023년 3월 학력평가 1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네, 기본적으로 감수분열 세포 매칭 문제는 뭐냐? 이런 거야. 여러분이 유전 문제를 풀다가 처음으로 탁 막히는 문제죠.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그동안 어떻게 풀었을 것 같냐면 이 숫자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유전자가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막 써. A는 어디로 가지? 라지 어디로 가지? 막 쓰면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해. 해석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가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선생님의 풀이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선생님의 풀이는 기계적 풀이입니다. 기계적 풀이란 여러분이 99단을 외울 때 2는 4인 거잖아. 그쵸? 3이 6인 거잖아.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 아니잖아. 그쵸? 2는 4지. 그냥 내가 2는 4인데, 2는 어떻게 4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잖아. 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99단을 외우듯이 탁탁 하면 착 나오게 선생님이 스킬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킬에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고 있어. 지금 이 시간은 그거를 조금 한번 보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게. 이제 GT 감수분열 세포 매칭 공식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기호를 약속을 해야 될게 있는데, 지금 이 세포 있지?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원기 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포는 감수 1분열 중기 세포라고 해. 그 다음에 이 세포는 감수 2분열 중기. 그 얘는 생식 세포라고 하지. 그래서 기호로는 G1, M1, M2, 생식 세포.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더 직관적으로 빨리 풀기 위해서 기호를 써. 기호는 지금 얘는 2n 곱하기 1, 얘는 2n 곱하기 2, 얘는 n 곱하기 2, n 곱하기 1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 기호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심킬 강좌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그거 보시고요. 지금은 아 이렇게 기호를 한번 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시한 풀 버전 표야. 오케이? 여기 보면 2n 곱하기 1, 2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편의상 이렇게 나눠 보면, 이렇게 나눠 보면, 지금 여기 대림 유전자 쌍이 있는데 얘는 상 염색체에 있으면서 2형 접합성, 상 염색체에 있으면서 동형 접합성, 이런 성 염색체 중에서도 X 염색체인 겁니다. 네, 얘가 이제 풀 버전이고, 일단은 이성 염색체는 상 염색체랑 패턴이 다르려면 얘는 남자야. 이것까지. 네, 그러면 이젠 여러분은 이런 표가 딱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일단 눈이 돌아가죠. 매지가이. 뭐지? 뭐지? 하면서 이 숫자를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젠 그러지 말자라는 거야. 기계적으로 풀자. 즉, 어떠한 대림 유전자 조합이 딱 나왔을 때 바로 상태가 탁탁탁 뜨는 조합이 있다라는 거고, 선생님은 이거를 GTMCM 좌표라고 합니다. 좌표. 좌표란 어떤 곳을 가리키는 거지. 그쵸? 얘도 좌표가 있어. 이 상태를 가리키는 좌표. 그건 뭐냐? 여기 대림 유전자 쌍에서 11 뜨잖아? 그럼 11이 이게 풀버전이니까 다른 데 나오는지 봐봐. 안 나와. 그러면 11 하면 무조건 얘는 2n 곱하기 1인 거야. 이거. 그리고 22. 다른 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22 뜨면 2n 곱하기 2인 거야. 그 다음에 4. 4가 다른 데안 나와. 4 뜨면 무조건 2n 곱하기 2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00. 아, 선생님, 0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얘는 다 n이지. 오케이? 그리고 얘네 공통점은 또 위에도 있어. 얘는 남자고, 그 다음에 00이 뜨면 이 대립유전자는 성염색체. 여기서는 이제 X염색체라고 그냥 하시면 돼. 왜? Y는 잘안 나오니까 X염색체.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세포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2n 곱하기 1은 지금 0, 1, 2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2n 곱하기 2는 여기 쓱 보니까 0, 2, 4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n 곱하기 2는 싹 보니까 0, 2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n 곱하기 1은 싹 보니까 0, 1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1, 2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싹싹싹싹 보니까 뭐밖에 없다? 2n 곱하기 1. 아, 그러면 1, 2가 동시에 나오는 것. 얘는 2n 곱하기 1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1, 2는 대립상에서는 나올 수 없고 비대립 유전자상에서만 나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젠 우리는 이러한 표를 볼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좌표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즉, 1, 1. 아, 2n 곱하기 1. 2, 2. 2n 곱하기 2. 4, 2n 곱하기 2. 그리고 0, 0. n이고 남자고 x했고 그 다음에 1, 2, 2n 곱하기 1 이거를 딱 찾으면 그냥 싹싹싹 풀린다라는 거야. 구구단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한 GTMCM 좌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이제 시마스키 교재에 있는 거 일부를 발췌한 거니까 좀더 자세한 강의를 듣고 싶으면 시마스키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T 시마스키를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환상적인 스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GT MCM 좌표 11 그럼 2n 곱하기 1, 22 2n 곱하기 2, 42n 곱하기 2, 00 n이고 남자고 x, 그다음에 12 2n 곱하기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거랑 같이 쓰는 게 없다? 있다. 공식이야. 선생님은 이제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게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얘는 없다? 있다 공식. 이게 뭐냐면, 한 개체에서 특정 유전자가 어떤 세포에 없는데, 다른 세포에 있으면 대립 유전자가 없는 세포 핵상은 N이다. 라는 거야. 즉, 없다가 N이다. 없다가 기준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야. 지금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라제이 있지? 여기 라제이 있지? 라제이 있지? 라제이 있지? 라제이 있지? 그런데 얘는 라제이가 없지. 왜 없을까? 얘는 라제이가 있는데 얘는 왜 없을까? 왜냐면 얘는 N이니까 없는 거지. 그치? EN이라면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없다 있다 공식은 어떤 세포엔 없는데 다른 세포엔 있어? 그러면 없는 게 N이다라는 거야. 즉 여기 숫자를 보면 여기 없어. 0이 없는 거잖아. 없다? 다른 건 있다. 그럼 없는 게 N이다. 오케이. 없다 있다 없다가 N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없다 있다 없다가 N이다. 이게 없다 있다 공식이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없다, 있다, 없다로 n인 건 알겠는데 얘가 n 곱하기 2예요? 이거예요? n 곱하기 1이에요?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 n 곱하기 2와 n 곱하기 1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보면 n 곱하기 2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0, 2밖에 안 나와. n 곱하기 1은 0, 1밖에 안 나와. 아, 그러면 얘가 없다, 있다, 없다 작고 이제 한 세포에 있는 다른 숫자를 보는 거야. 2가 뜨면 곱하기 2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없다, 있다, 없다 잡고 한 세포에 있는 다른 숫자를 봐. 1이 뜨면 곱하기 1인 거야. 오케이? 즉 n인데 2가 뜨면 n 곱하기 2, n인데 1이 뜨면 n 곱하기 1. 이렇게 잡는 거지. 00도 마찬가지야. 00 그러면 n이고 남자고 x고 n이야. 그리고 한 세포에 있는 다른 숫자를 봐. 2가 있으면 곱하기 2. 00, n이고 남자고 x.
이 세포에 있는 다른 숫자를 봐. 1이 있어 곱하기 1.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호로 이러한 것들을 암기하면 기계적으로 팍팍팍 쉽게 풀 수 있어.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그리고 N세포에 1이 있으면 N 곱하기 1, N세포에 2가 있으면 N 곱하기 2,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자. 개체 매칭의 공식인데, 얘는 이제 상위형, 올령, 하위있음, 상위있음, 동형, 노형, 이런 게 있습니다. 상위형, 올령은 뭐냐? 지금 이 감수분열에는 상하위 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게 상위고요. 아래에 있는 게 하위야. 그치? 그리고 얘네가 이제 상하위 관계, 얘네가 상하위 관계야. 지금 이렇게 나눠서 얘네는 상하위 관계가 아니야. 반대쪽입니다. 그러면 상위형 올령은 뭐냐면 상위에 0 없어. 그러면 하위에도 다 없다라는 거야. 즉, 여기 상위에 없어. 그러면 하위에도 다 없다라는 거지. 이게 상위형 올령 공식이고. 그 다음에 하위 있음, 상위 있으면 반대로 하위에 있으면 상위에도 다 있다. 하위에 라제 있으니까 상위에도 라제이 다 있다. 하위에 스몰에이 있으니까 상위에도 스몰에이 다 있다. 이 하위 있음 상위 있음 공식이고, 그 다음에 동형 노형은 뭐냐? 상위가 동형이야. 지금 얘가 동형 접합성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표로 보면 지금 얘가 동형이야. 상위가 동형일 때 하위 에서 0이 뜨지 않는다. 동형 NO! 아니다. 0.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으로 또 개체 매칭을 합니다. 개체 매칭이란 이게 내 세포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따지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은 이제 심키를 들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감수분열 세포 매칭 GTMCM 공식에서 핵심적인 거 몇 개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풀버전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만 알아도 지금 이러한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린다라는 거지. 한번 볼게. 지금 얘는 상염색체에 있는 이제 대립 유전자고, 그 다음에 여기 매칭을 해라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를 뭔가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좌표를 찾고, 없다? 있다. 이런 걸로 간다. 그치? 그러면 보자. 편의상 이렇게 나눌게. 좌표부터 찾는 거야. 그러면 좌표 어디니? 보여? 여기 1, 2. 그럼 1, 2 동시에 나오면 그냥 나는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뭐라고? 2n 곱하기 1이야. 오케이? 99단 외우듯이 2는 그냥 4인 것처럼. 1, 2, 2n 곱하기 1. 그러면 2n 곱하기 1은 예, 1. 그냥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좌표 2, 0, 0, 2, 2, 그러면 2, 2.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좌표야. 그러면 얘는 그냥 2n 곱하기 2야. 2n 곱하기 2, 이거. 그럼 얘는 그냥 2야. 오케이? 그리고 얘네는 좌표가 없으니 이제 뭐 가는 거야? 없다? 있다 가는 거야. 그럼 없다는 0을 찾는 거야. 없다? 있다? 없다. 그럼 얘가 n이다. 오케이? 그럼 얘는 n이야. 그리고 이 세포에 있는 다른 숫자를 봐. 1. 아, 그러면 곱하기 1.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오케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1이니까 4야. 오케이? 그럼 얘는 나머지겠지. 근데 얘도 한번 봐봐. 얘 0. 없다? 있다? 없다. n. 그리고 여기 2. 아, 그럼 곱하기 2. 그러면 얘는 3. 될까? 다 매칭 끝났지. 선생님이 이거 매칭을 하는데 막 가정하고 생각을 하고 추론해서? 아니잖아. 그냥 좌표 찾고 그 다음에 없다? 있다? 없다? 이걸로 그냥 기계적으로 푼 거야. 이런 게 바로 GT 스킬이야. 기계적 프리.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공식을 쓰는 예시를 잠깐 가르쳐 드렸고,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 보자. 네, 2023 3월 학력평가 14번 문제입니다. 이제 작년 3월 학평 문제야. 이제 3월 학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볼게. 그림 어떤 남자 피의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표는 세포 기억에서 디귿에서 스몰 A랑 라지 B DNA 상대량 나타낸 거야.
그리고 얘네는 모두 사항 염색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억에서 디귿 여기 1, 2, 3 이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이거 매칭을 해라라는 거고 여기 AB가 있는데 AB 0, 2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나는 지금 이 숫자를 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쓰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일단은 좌표부터 찾아라. 그러면 여기 싹 봐. 4. 그럼 4가 있으니까 그냥 뭐야? 생각할 필요 없이 2n 곱하기 2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2야. 벌써 하나 매칭이 됐어. 됐죠? 그리고 지금 A랑 B는 0과 2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지금 얘가 2n 곱하기 2에서 4라는 것은 얘는 동형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뭘 써야 돼? 동형, 노형. 이걸로 가는 거지. 지금 얘가 동형일 때 이 밑에 있는 것들, 얘가 이제 동형일 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0이 뜰 수 없다. 동형, 노형. 그러면 얘는 이제 0이 뜰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2인 거지. 그럼 얘는 나머지 하나니까 0인 거지. 그럼 또 보여? 여기 2, 1. 뭐야? 좌표잖아. 그러면 얘는 2n 곱하기 1. 그지? 그러면 2n 곱하기 1이니까 1. 그럼 얘는 나머지니까 3.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 푸는데 막 이렇게 가정을 했어? 막 유전자 썼어? 아니잖아. 그냥 선생님이 지금 짤막하게 배운 공식 가지고 지금 좌표 찾고 여기서는 동형 노형 쓰고 그 다음에 또 좌표 찾고 나머지 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면 지금 이 문제 30초 내에 풀 수 있어 없어? PD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그냥 뭐 싹싹싹 푸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GT 스킬. 아시겠죠? 그래서 더 많은 GT 스킬을 배우고 싶으면 GT 심화 스킬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TCC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GT 스킬을 맛보기 강의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정말 새롭다, 신선하다 싶으시면 이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번 TCC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은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최상위권을 만듭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컨텐츠로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